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얘기했지 포항전 다시 온다고. 아 진짜 2016년에 이제 해설일 처음 시작하고 나서 2주 연속 이렇게 홈경기를 보러 온 게, 야 언제가 마지막이었지? 이거 진짜 서울 가고 나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아 요즘 전북이 상황도 너무 안 좋고, 이제 광주전 때 아 이기겠거니 하고 이제 재밌게 한번 직관 영상 좀 담아보려고 하다가 아 이게 너무 어이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또 나를 경기장으로 발걸음을 좀 옮기게끔 만드네. 전북이 만드네 이렇게. 오늘 혼자입니다. 오늘 혼자예요. 지난주에 이제 공짱이랑 이제 함께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뭐 경기는 좋지 않았죠. 네, 경기는 좋지 않아서 힘들었고, 이제 공짱은 빅업해서 W석으로 도망갔습니다. 저는 오늘 혼자 다시 그 N석으로 갑니다. 공짱이랑 봤었던 위치랑 좀 비슷한 그 위치로 가서 아 응원을 좀 할 건데, 오늘 상대가 포항이라. 아니 전북이 좀 그 대대로 포항 상대 좀 약해요. 그러니까 포항 스타일이랑 뭔가 상성이 좀 안 맞아. 근데 닭공의 전북이 포항 상대로 상성이 이제 좀 안 맞았던 거지, 지금 모든 걸 내려놓은 전북이 포항 상대로 안 맞느냐, 그거 이제 또 봐야 되거든요. 올 시즌 여러분들 전북한테 진 팀 몇 팀 안 됩니다. 근데 그 중 한 팀 포항이에요. 아챔에서 이제 전북이 포항을 이겼기 때문에 아 그때 그 아챔 기운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일으켜서 이제 진짜 지면 안 돼. 어제 대구도 이기고 대전도 이겨가지고 우리 진짜 이제 물러설 데가 없어. 아 오늘은 짐도 안 맡겨도 돼요. 하지만 그 짐을 맡겼던 든든한 초록인의 지원군이 아 저에게 또 줄 선물이 있다고 해서 일단 내 자리는 N석이지만 2석 예, 동쪽으로 가서 뭘 좀 받아와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봉장한테 전수받은 스마트 티켓 받고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왔다. 들어오자마자 지금 선수 소개하고 있어. 선수 소개. 아, 이게 N석이지. 아니 포항 팬들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저기 꽉 차겠네 이따가. N석 형님들. 홍정호. 자 이제 동축 광장 이동해서 물품 좀 받으러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아 예예. 예. 여기 사진 찍어. 이게 저번에 봉짱이 있을 때는 시선분산이 됐는데 오늘은 시선분산이 안 되네. 자 동축광장 도착했습니다. 동축광장 우리 초록인의 지원군 저기 있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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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장사 잘 되나요? 장사 잘 돼요? 아, 알아서 뭐 하냐고요? 예. 네. 아, 이거 이제 예전에 저 보내주신 거죠. 맨투맨 이거 가끔 또 방송에서 입었었고 요즘에 굿즈가 예쁜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운동할 때 입을 수 있는 나시도 있고 반팔. 아니 예쁜 게 너무 많은데? 저 그냥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고 나중에 어떻게 헛소리 좀 하세요. 네. 형이 있고 저거는 누가 드릴게요? 형수님. 아 저거는 형수님 드리고.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잘 나왔다. 되게 잘 나왔네. 사이즈 M 입으면 됩니까? M? 괜찮나요? 저희 또 로우님께서 이것도 저 선물로 주셔가지고 잘 입겠습니다. 오늘 이거 입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자친구 되게 작은데 살짝 박시하게 입거든? 이것도 미디움. 어우 든든하네. 직원들한테 이제 가서 야 이거 하나 빼놔. 이거 하나 빼서 저분 드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아 진짜 이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30주년 유니폼. 아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근데 이거 수량 많이 있죠? 좀 널널하죠? 고민 좀 더 하고 사도 되잖아요 이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객석으로 이동할게요. 감사합니다. 갈게. 감사합니다. 아 이따가 사러 내려오기 좀 빡세니까 어차피 라면 먹을 거거든? 라면 미리 사야겠다. 킥오프까지 30분 남아서 여유 있어요. 아 오늘 왕뚜껑을 먹을까 딴 걸 먹을까. 일단 맥주는 사야 되고 과자 하나랑 맥주 하나 사야겠다. 그 왕뚜껑 하나랑요. 왕뚜껑 하나고 네 테라 하나랑 테라 하나 네 이렇게만 주세요. 이렇게요? 네 카드도 초록색.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자리를 찾아가야겠다. 그 전에 맥주는 먹으면서 가야지. 아 덥다 더워. 미친다. 7시 반 경기인 줄 알았는데 7시 경기네? 아 역시 N석 클라스가 달라.
뛰어왔어. 아씨, 7시 반 경기인 줄 알았네. 사이드 밀어주고 올려. 좋다. 아, 티하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늘 좋은데? 오늘 경기력 좋아, 오늘 경기력 좋아. 아니, 역시 주말. 아니, 역시 주말답게 포항 팬들도 많이 왔어. 근데 원래 뭐 포항 원정 많이 오긴 하지만. 진짜 많이 왔어. 축구는 전쟁이다. 반드시 이겨라. 진짜 개무섭다. 좋다. 티하고. 떠가지고. 아깝고. 아, 지금 그래, 초반 좋아요. 초반 좋아. 초반 좋아. 광주전도 초반엔 좋았어. 지금 내 뒤에 아저씨 한 분 계신데, 진짜 그냥 독고다이로 축구 보러 오신 분. 근데 나도 마찬가지야. 힘을 내라, 전부! 힘을 내라, 전부! 지금 전반 14분 30초인데 벌써 힘을 내라 전북 콜이 나온다는 게 전북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네 글자, 다섯 글자 콜 선수들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이제 에르난데스 알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레오나르도 알레! 했던 것처럼. 미친 민석이한테 먹힐 뻔했어. 안 돼!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아, 제발! 포항 형님들, 제발요! 아, 포항 형님들, 제발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아, 포항 형님들, 여유 있잖아요. 아, 저 위아스틸러스, 저거 진짜. 저거 진짜 트라우마 생기려고요, 위아스틸러스. 아니, 저 위아스틸러스, 저게. 뭐 원희리 형이 더 잘 알겠지만 나는 저 위아스틸러스 저거를 제일 크게 들었었던 게 2013년 FA컵 결승 때 결승 전주성에서 했는데 아 그때 우리가 승부차이 갔다 졌단 말이야. 막 케빈 실축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포항 팬들이 경기 끝나고 저거 위아스틸러스 위아스틸러스 저걸 계속 부르는데 아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 친구가 저번에 전북울산 같이 보러 왔을 때 내가 이제 옆에서 조용히 더블유석에서 봤으니까 조용히 응원가 따라 부르니까 아니 어떻게 응원가를 다 아냐고. 아 그럼 다 알지. 내가 지금 전북 축구 본 세월이 몇 년인데. 아니 진짜 요새 나온 응원가 몇 개 빼고는 뭐 그냥 나오면 자동반사지. 나이스, 잘 흘렸다. 좋아! 티아고! 아! 전개 너무 좋았는데. 아우씨, 또 습관처럼 또 맥주 캔 또 아래다 내려놨네. 여기 이렇게 놓는 데가 여기 옆에 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슈팅 각주만 안 돼! 와, 진짜 좆될 뻔 했습니다, 여러분들. 좆될 뻔 했어요. 이거 진짜 김준호 안 막았으면 이거 들어갔어. 원래 그러니까 2석, N석, 뭐 W석 사실 응원하는 그 강도나 방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N석에 모이신 분들이 훨씬 더 좀 빡세게 이제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전북은 내가 봤을 때 2석이든 W석이든 N석이든 다 똑같은 마음이야. 정확하게 일치해, 진짜로. 그러니까 힘을 내라 전북 콜 나왔을 때 2석에서도 W석에서도 똑같은 게 다 나온다는 게 와, 나 근데 이렇게 혼자 축구 보러 온 거 진짜 오랜만이긴 하다. 그러니까 오늘 왜 이겨야 되냐면 뭐 승점 말할 것도 없고 무조건 따야 되고. 아, 지금 승점 상 어떻게 되냐. 대구는 우리보다 4점 앞서는데 한 경기 더 했고 대전 지금 인천이랑 하고 있고 인천 화이팅! 제구가 화이팅! 손변 화이팅! 이거 지금 응원 거 좀 보고 따라 불러야겠다. 이게 이제 원래 원곡은 그 종이의 집에서 나온 벨라차우가 원곡이거든요. 전북FC 영광의 시간을 함께할 너에게 행복한 동화 우리가 만들 이야기. 이거네, 이거네. 아름답고 행복한 동화 우리가 만들 이야기. 가사 잘 썼네.
안돼 안돼 각주면 안돼. 나이스. 어우 김태현. 김태현 나이스. 골. 골. 와 우리 세트피스 킥커 죽인다. 오른발에 김진규, 왼발에 이영재. 자 여기서 하나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좋아요. 괜찮아, 아직 괜찮아. 올려! 아! 아! 골! 골! 와! 와! 나이스! 때렸는데 막았는데 바로 다시. 와! 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여러분, 제가 말했죠? 안드리뇨고 아니다. 안드리뇨입니다, 안드리뇨. 자 이제 오렐레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기 때문에 셀프 오렐레 할게요. 셀프 오렐레. 아 우리 오렐레 진짜 하고 싶었거든. 속도. 아, 아 얼마 만에 보는 꼴맛이냐. 오케이. 전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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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권! 전반 1대0개! 와, 정말 리드하고 끝나니까 진짜 기분 개좋다, 진짜. 와. 전반전을 리드하고 마치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건지 오랜만에 알았습니다. 아 이제 옷 좀 갈아입고 올게. 옷 좀 갈아입고 라면 좀 갖고 올게. 우첸 완료. 우첸 우첸 완료. 지금 우첸 하면서 맥주랑 라면 사왔어요. 아 카라티 잘 나온 것 같아. 자 참고로 제가 168에 한 68 되거든요. M 사이즈 딱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골 넣는 거를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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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이스. 아 여러분들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예 네, 편하게 보세요. 저도 라면 먹으면서 편하게 봅니다. 왔으면 라면 하나 조져줘야 되거든. 어 안돼. 어 안돼요. 여러분 편하게 보지 마세요. 편하게 보지 마세요. 편하게 보면 안돼. 나이스 헤더. 예 네, 이제 편하게 보세요. 이제 편하게 보세요. 라면 사서 오다가 그 어떤 젠트라스들 마주쳤는데 그 젠트라스들이 아니 우리는 하위권 팀은 못 잡고 중위권 팀은 잡네 이러더라고. 하지만 아직 경기 안 끝났다. 오씨 내 앞으로 방금 나방이 날라왔어. 오씨 깜짝이야. 오씨 귀뚜라미가 씨. 어 졸라 깜짝 놀라. 나 벌레 개 무서워하는데 씨. 이거 포항 흐름 지금 끊어야 돼. 이거 포항 흐름 안 끊으면 이거 진짜 동점골 순식간이다. 한국영 빼주네요. 한국영! 한국영! 어, 수빈이 들어온다, 수빈이. 이수빈! 이수빈! 아, 수빈아, 잘 좀 해줘. 하나 해줘. 아, 여기서 파울. 아, 위치 너무 안 좋은데. 나이스! 아, 굉장히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어, 막아야 돼! 와, 김준호! 나이스, 김준호! 에이! 우! 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저 애석 1층 가고 싶다. 이게 막, 나도 전북 경기 다니면서 브이로그도 꾸준하게 찍고 싶은데, 그니까 막, 뭐, W석이나 2석이나 N석 1층 이런 데 가기 좀 힘든 이유가, 사실 좀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좀 N석 1층이나 이런 데 갈 때는 그냥 촬영 없이 그냥 진짜 축구 보러 갈 때. 오! 전북의 FC! 전북의 FC! 전북의 FC! 오!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이기고 있잖아, 이기고 있잖아. 천천히 해. 너무 천천히 했어. 약간 빨라져야 돼.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축구 볼 때는 보통 친구들이랑 같이 오니까 뭐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이거 혼자 오는 맛도 있다. 혼자 오는 매력이 또 있네. 아, 진짜 완델손 개 무섭네. 야, 사이드 크로스 치면 안 돼, 크로스 치면 안 돼. 오! 나이스. 때린다, 때린다, 야, 때린다. 아. 아, 너무 위험해. 위치가 너무 위험해. 와. 와. 아, 들어갔다고? 아니, 완델손 프리킥 골대 맞고 나왔는데 그냥 그대로 나온 건 줄 알았는데 라인 넘었었네, 그게. 아. 나이스, 안 데리고 잘했다. 야, 전진우 하나 해줘. 야, 권창훈! 창훈아! 창훈아, 하나 해줘! 창훈아, 와, 드디어 돌아왔구나. 아니 저번 주에 그 광주전 때 그 이수 오랜만에 만나서 청첩장 주려고 했는데 창훈이 같이 있어서 몸 상태 어떠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몸 상태 많이 괜찮아졌다고 했는데 와 다음 주 바로 나오네. 아 저 권창훈 하나만 해줘 하나만. 권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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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라 전부! 오늘 관중수는 14,814명입니다. 14,814명.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 안 돼, 이거 흐름 끊어야 돼, 흐름 끊어야 돼. 몸성, 야, 이거 때린다, 야, 이거 때린다! 오, 나이스, 홈런, 홈런! 에르, 에르. 아, 씨발, 어이가 없네? 아니, 진짜 모르긴 몰라도, 진짜. 아니, 모르긴 몰라도가 아니야. 이거 무조건 이겨야 돼, 오늘 경기. 우리가 강등권 팀 중에 지금 관중수 제일 많아. 15,000명이 왔는데, 오늘. 아, 5분밖에 안 남았어. 5분밖에 안 남았어. 아, 죽어가, 죽어가. 뒤로 죽어가. 아, 제발. 아, 정재희 왜 이렇게 빨라? 이걸 파울을 안 본다고? 아, 진짜 저 심판. 아, 저. 딱 치고 공격! 아, 에르는 안 됐으구나. 닥치고 공격인 줄 알았네. 아, 추가 시간 7분. 추가 시간 7분. 추가 시간 7분 할 만해. 할 만해. 7분 할 만해. 3루 심판 꺼져. 콜 개 크다. 어, VAR 보나? 레드 카드. VAR 보네. 디시전 레드카드 난폭한 행위. 이거 진짜 추측 무조건 나와야 돼. 추가 시간 안에 추가 시간 무조건 나와야 돼. 골! 골! 오씨 소음 환경 95dB에 다다랐대. 니오로 하나 기가 막히게 감아줘라 진규야. 이거 맞고 마지막 공격 한번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경기. 오케이 좋다 좋다. 이거 가야 돼 이거 가야 돼. 제발 제발 제발. 좋다. 진우야 진우야 하나 해줘 제발. 아!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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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아니야? 골 아니야? 가야 돼. 다시 가보자, 다시 가보자! 다시 가보자, 진우야! 진우야, 하나 해줘, 제발!
뭐가 없어 우리가. 미쳤어. 오오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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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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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미친 경기다 미친 경기야. 미쳤다 미친 경기입니다 여러분들. 아 1승이 이렇게 소중한 건지 이제 알았어. 자 아래로 내려가서 응원 좀 더 하고 싶어요. 아래로 내려와서 그냥 카메라 없이 응원 좀 더 하고 싶어서. 아 오늘 진짜 아 차훈이 결승골 너무 좋았고 경기 내용도 나쁘지 않아서 아 진짜 1승이 이렇게 소중한 건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예술이야 듣기가 이렇게 힘드나요. 오에오 오에 아 어쨌든 오늘 이겼습니다. 진짜 천신만고 끝에 1승 승점 3점 땄는데 우리 팬들 막 카니발하고 이런 거 정말 정말 기분 좋으면서도 이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제 승점 3점이고 오늘 대전이 인천 잡고 대구가 또 이겨가지고 아직도 우리는 최하위거든요. 진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안주하면 안 돼요.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되고 왜냐면 이제 아예 몰려있거든요. 인천, 대구, 대전, 전북 이렇게 되게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몰려있을 때 그리고 승점 어쨌든 3점 따내면서 따라잡았을 때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전북 선수들 너무 수고하셨고 응원하신 팬 여러분들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경기에도 승점 3점 한번 따봅시다. 응원합니다 전북. 화이팅!